여자랑 영화 안 본 지 진짜 오래됐어. 6년? 진짜 감사합니다. 고사만 하다 하루 통째로 날려 스트레스 받을 틈도 없어 한숨을. 사진 셀렉 할까요? 전 이런 느낌이 좋아요. 일본 잡지 느낌. 꼭 이것도 사용해주세요. 이것도 너무 좋은데. 아. 아나와큐. 아예. 각각 힙합 레이블을 이끌고 있는 능력 있는 수장들 박세범 그리고 도끼군을 그대로 오시겠습니다. 올라오시죠. 두 분이 한 팀으로 복수했습니다. 이 소비자원이 시즌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. 네, 먼저 오른쪽부터 시선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하나. 프레드리크는 히트메이커. 지코와 시선만 오른쪽으로 한번 봐줄까요? 뭐야? 아이, 진짜. 야, 대전 그러면 몇 시에 간다? 몇 시에 온다? 대전은 도착하면 12시 넘어. 그 다음에 12시 넘어 가서 난 새벽이냐? 뭐 똑같이 뭐 6시나 7시 반. 휴가는? 아? 나의 휴가는? 너의 휴가는 9월로. 아니 난 휴가를 무슨 1년 전에 얘기해야 돼? 휴가를 1년 전에 얘기해야 돼. 이제부터 당당하게
위해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는 거야. 어깨에 힘 팍 들어. 여기서 짜릿하게 파스. 오늘과 오래됐지, 엄청 오래됐지. 야, 아, 근데 15년지기 네 거의. 나는 너 한국말 못할 때부터 봤잖아. 얘 한국말 못할 때 봤잖아. 그래도 형이야, 너 한국말 못했어도 형이었어. 얘가 얘가 뒷속말로 개 뭐야, 쟤. 너 욕하는 게 재밌어서 막 욕하고 다녔잖아. 딱 원샷 딱 해야 돼. 원샷 세면 돼. 야, 나 일단 배고파. 나 공기밥 시켰어. 오, 야 맛있다 이거. 맛있지. 오, 뭔데? 지금 근데 아니 근데 중방 마음이 없. 아우. 저기밖에 안 나온 거야? 아유 너무 맛있다. 야 이거 진짜 계란이 진짜 맛있네 이거. 아 여기 다 맛있는 거 같아. 여자친구 와. 아 미안하다. 야 여자친구 너 지금 없어? 있잖아. 혜연이 나 한 달 먹었는데. 없어졌어? 진짜 몰랐나 보네. 한 달 넘었어. 아, 너 그때 카톡에다가 너 얘기했었지? 그때 걔 아, 왜 해줬냐? 잘했어. 야, 내 생각엔 하나같이 호들밖에 없다, 우리. 그치? 아니, 나 호구 아니야. 호구야? 나 호구야. 우리 다 호구야. 얘, 얘, 나도 그렇고, 경희도 그렇고. 나 박경호. 박경호. 경희도 호구야. 호구야. 경희 호구야. 나 호구야. 아까 너희도 그냥 여자친구를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. 옛날에. 주말에 그런 거. 옛날에 애가 막 그 얘기했잖아. 나 여자친구 생겼다 그랬더니. 야, 그러면. 사람 만나서 솔직히 손잡고 걸어다녔냐? 아 근데 좀 안쓰러웠어. 아니 그니까 이 새끼 그런 성격이 안 되는데 너무 그런가, 안쓰러웠어. 얘는 연예인 아니었어도 손 안 잡고 다니네. 아 그래? 그랬을 거야. 아, 아, 뭐. 아이 아니지. 근데 여자랑 영화 안 본 지 진짜 오래됐어. 얼마 됐냐? 6년? 6년? 어? 나랑 다른 염색체를 가진 생, 그 사람과 XY 어 영화관의 입장에 본 지 6년이었어. 근데 또 영화는 또 혼자 보는 게 또 매력이 있어. 그건 너 입장에서 한 말이지. 너는 외국인이잖아. 그럼 집에서 그냥 혼자 그래. 보지. 뭐 네가 원래 미술 했잖아. 몰라 잘했어. 갑자기 뭐 어떻게 하게 되면 궁금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보다 듣는 거에 더 집중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. 가사가 들리고 그냥 거기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막 반응하게 되는 게 먼저인 거야. 그래서 어쨌든 내가 녹음을 해서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만들었던 거에 대한 반응을 하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. 신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주된 게 바뀐 거야.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좀 입장이 바뀌었잖아. 응. 너가 이제 프로듀서도 하고 느낌이 어떠냐? 완전히 옛날 생각나지. 우리한테는 MP3는 진짜 거의 위인전이나 다름없었던 거 같아. 진짜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에 대한 목록이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. 근데 그 MP3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지금 내 옆에 있어. 그리고 같이 프로듀서 공연하고 경쟁을 해. 아 그건 진짜 어. 그래서 그게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는데 근데 그 형, 근데 그 형들 멋있지 않냐 이러면 그냥 멋있어. 그냥 아티스트 아티스트로 생각을 해. 그래서 되게 멋진 오히려 거지. 막 그게 되게 고마운 거야. 내가 선망하던 사람들이랑 같이 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 일원이 됐다라는 게 되게 신기하지. 연예인 입장으로는 좀 달라. 나는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냥 음악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거든. 아, 연예인으로서는 지치는 게 되게 많지. 그렇지, 어. 그렇지. 뭘 못하니까 뭐 자기 편하게 아무데서 하지도 못하고 그건 진짜 어. 좀 아 솔직히 나는 아니, 우리는 아, 경험을 안 해봤기 빡빡이. 때문에 얼마나 불편할지 모르잖아. 그치. 롯데월드도 못 가잖아. 아니 이렇게 편하게 술 먹는 거 자체가 솔직히 어렵지. 그렇지. 아 이거 아닌가? 안에 그거 아닌가? 내가? 그 알 있는 거? 드리는 거 소리가 아. 좋았다.
경이 올 때 되는데? 뭔가 애교 왔어 하면서 올 것 같지 않아? 춤추면서 들어올 것 같은데.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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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어, 얘들아 반갑다. 어이, 반가워. 왔다, 왔다 이 새끼. 야, 이거 좀 먹고 어디로 갈까? 여기 한강역 아니야? 바로 앞이야. 한강 가자 그러면. 한강. 바로 해결책 나온다. 와. 형으로. 셀카 먹자. 3, 2, 1. 내가 올릴 거야? 아니. 안 올릴 거야? 또 태그해달라 그러는데. 빨간 넷시스야 이 새끼. 와, 와 바로 엄청 들어오네. 지금 초등학교 동창들 우리 마포 친구들이랑 피크닉 중이에요. 피크닉. 야, 11,000명인가 지금? 마포 지구데이. Representing 마포 MAPO. 大家好, 这是我的朋友 Tico. 정신이었다. 아, 진짜 재밌었다. 나 진짜 네. 이렇게 보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. 근데 우주원은 약간 10년 뒤에 미국가 있을 것 같아. 어? 느낌이 저택 같은 데 가서 약간 그냥 음악 틀고 플로리다 이런 데? 어, 풀장에서 그냥 막 맥주 먹어서 왔어? 이러면서 약간 너 미국 가서 살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? 떠날 수도 있어. 야 근데 진짜, 우리끼리 동무하다 아지트 하나 만들면 진짜 괜찮겠다. 야 좀 좀 오해 필요 없어. 얘가 내면 돼 그냥. 근데 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내가 만든 거 아니지. 형님! 아, 아 진짜 혼자서 잘 왔어? 네 그래서 열심히 해? 네.